척추순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상으로 있는 척추순방은, 자, DP 벡터를 평행이동하는 요게 척진, 요 조건 하나입니다. 척지성 방정식도 다른 식으로 풀면 거의 한 시간 풀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풀면 도저히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정의로서 풀어줄게요. 척지성 방정식도 요 하나로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면 D에 미분하는데 이 P가 얼마야? P가 뭐냐 하면 P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모멘텀입니다. 이 P가 어떻게 표시되는가 하면요. 이 P가 PU에 사원 벡터 표시 PU에 기저 벡터 EU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DP의 제로는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다른 말로 평행이동은 D의 P뉴에 E뉴가 되고 이거는 각각 미분을 해줘야 돼요. 전미분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DP뉴에 E뉴하고 플러스 P뉴에 DE뉴 각각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요 통 계산이 어려워요. DE뉴 요 벡터입니다. 이게 기저 벡터입니다. 이거에 대한 미분은 그 유명한 크리스펠 기호를 써야 돼요. 크리스펠 기호.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PL에 DX뉴에 E에 로에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게 뉴라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일단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이걸 해서 집어넣으면 DP는 DP뉴에 E뉴 플러스 PU에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로 열고 크리스펠 로에 뉴뉴에 DX뉴에 E에 로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하고 로 인덱 지수를 U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서로 스위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읽을 안 하는 거는 이거 계산 과정에서 인덱스 바꿔주는 게 네 단계, 다섯 단계 바꿔줘야 돼요. 그거 진짜 바빠져요. 그거는 암기도 할 수도 없고 너무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그걸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면 DPU에 EU에 다 왔습니다. 그 다음 P, 자, 지금 다 따라오세요. P 대신 U 대신 로우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오케이?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펠 대역교. 요거에 대신 이거는 U가 오는 거예요. U가 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로우가 오고, 요거는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X, New는 그대로 있고, E에 뭐가 오느냐 하면 U가 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하고 요걸 공동을 묶기 위해서 인덱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적으면 이건 조금 이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DP 뉴에 P 로에 크리스펠 U에 로 뉴에 DX 뉴에 갈로 열고 E에 U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 묶기 위해서 인덱스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척지선 방정식은 뭐냐면 최단 거리입니다. 4차원 시공에서 이 벡터를 안 바꾸고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수학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꼴 제로라는 겁니다. 이 제로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요. 예.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제로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먼저 열어야 되는 게 P 로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DS, 그 다음에 DX, 로, 요렇게 쓰는, 요건 대표지선입니다. 요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체에다가 바로 D에 DS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빨리. 그러면 DP, 뉴에 DS,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저로 바꿔놓으면, M에 DS에
dx 로의 크루스펠 u의 로 람다의 자, 이걸 각각 ds로 나눠줬기 때문에 또 나눠줘야 돼요. 이퀄 제로요. 거기 따랐었나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훈련해야 돼요. 매끌매끌해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훈련, 몇 개 안 되니까 계속 훈련해보면 아, 이 세 개가 어떤 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요것도 집어넣을 수 있죠. 뭐냐면, pnu는 m의 ds에서 d, 이게, 아, u를 안 해줘. u가 ds에서 dx에요. 예. 그런 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m의, 자, 간단할게요. ds에 du가 돼요. 그 다음에 m의 크루스펠에 다 왔어요. u의 로, u의, ds 로의 ds, ds 류의 ds, equal 0. 자, 양변에 m을 다 없애주면, m을 없애주면, ds의 d 류의 플러스 크리스펠 u의 로 류의 u 로의 u 류 equal 0. 굿. 이게 책에서 방정식이에요. 대충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케이. 요 방정식은 운동 방정식. 빨리 할게요. 자, 저 곡률 서는 거, R, 뭐, 이거는 뭐냐면, 태양이 있으면, 태양 둘레에 중력점 방정식, 이 태양의 질량이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시공이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면 시공이 휘어지는 정도가 R, U,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력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이 뭐냐면, 이렇게 휘어진 시공의 곡률을 따라갖고 지구가, 저 수성이, 화성이 돌잖아요. 그 행성들이 가는 운동의 방정식이 겁니다. 어마어마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야.